안녕하세요, 여리찬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에 제가 인터넷으로 주문한 그 식물을 공개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인터넷으로 주문했을 때 어떻게 오는지 또 상태는 어떻게 왔는지 한번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포장은 잘 돼서 온것 같고요. 지금 꼼꼼하게 신문으로 흘리지 않도록 잘 해가지고 왔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다 상자로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안 눌릴 수 있게 해서 왔어요. 이제 저는 저희 집에 이 꼬맹이 티란드시아 종류 중에 이온난사 이 공중식물이라고 하죠. 공기정화에 도움이 되고 먼지 흡수를 해서 뭐 산다고 하는 그 식물인데 제가 이거는 소짜리 제가 주문한 소짜리 이것도 소짜리에 이것도 소 이건 중짜리에요. 한번 꽃이 이렇게 보라색 꽃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꽃이 한번 피었다가 졌나 봐요. 근데 뿌리 상태랑 별로 같아요. 여기 보니까 여기에 있는 자구를 뗐는지 아니면 뭘 분리를 했는지 떠들려다 좀 하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네요. 마음이 슬퍼요. 이럴 땐. 그래서 이거 그리고 아가들도 한번 보고 가볼까요? 아가들은 그래도 뿌리가 잘온 건가요? 좀 너무 말라서 그런 건지 저도 처음 구매를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봐서는 이 뿌리는 다 마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밑에 잎이 다 떨어진 거 보니까 좀 뭔가 좀 서운하네요. 그리고 이번 수영 틸란이에요. 짜잔. 이렇게 감싸서 왔어요. 그리고 이건 어떻게 가요? 툭툭. 이제까지 저는 식물을 키워보면 버즘 다육이 많이 키워봤고요. 꽉 찼는데 끊어질까봐 걱정이 되네요. 지금 제가 핸드폰이 거치대 이런 게 없어가지고 지금 의자 위에 식탁 의자 위에 리모컨 깔고 안 밀리게 해서 무거운 걸 지지를 하면서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거는 나름대로 가격 대비 좀 풍성하게 잘온것 같아요. 겨울에 주문을 해서 그런지 약간 식물들이 지금 시원하네요.
화분까지 같이 해가지고 이건 나름 제가 만족해요. 이거 수염 틸란드시아는 저희 아들이 예전에 제가 한번 키웠었는데 그때 한번 죽였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들한테 제가 7살 꼬맹이지만 한번 엄마가 식물 사보겠다고 하니까 엄마 승찬이 저희 아들인데 저희 아들이 나 이거 살래 이거 키워보고 싶어 이건 내꺼 하면서 주문해달래요. 그래서 하나 주문 다시 해서 키워버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로 제가 이거 뭐죠? 생선뼈 닮았다고 하는 그 선인장 있잖아요. PC본으로 그 아이입니다. 지금 이것도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것은 이렇게 포장을 최대한 안 눌리게 해서 보내줘요. 이번에는 여기 밑에까지 쏟아지지 않도록 테이프로 되게 인터넷에 이번에 이 식물들 쇼핑할 때 보니까 많이 이제 저도 리뷰를 보면서 샀거든요. 이거 흙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제가 이거 깔고 해보겠습니다. 되어 있어서 이렇게 명칭도 PC본이라고 해서 왔네요. 되게 이런 화원에서도 이름과 하나하나 포장하는 이름. 포장에 만족을 합니다. 이렇게 있고 생김새도 이렇게 쓰러지지 말라고 지지대도 함께 해서 왔네요. 되게 이 생선뼈 같은 이 아이가 되게 귀엽잖아요. 이 뭐 바닷속에 있는 해초 같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눈독 들이고 있었는데 이번에 조금 가격은 좀 줄지만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이 촉촉하게 해가지고 왔어요. 고사리 종류 이건 뭘까요? 궁금하시죠? 짜잔 짜자자자잔 바로 이혼한 사람하고 하는
이끼 종류 같은 식물인데 이 아이를 제가 또 주문했습니다. 저희 집이 습해서가 아닌 건조한데 이 식물을 보니까 되게 그 시원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샀는데 싱싱함이 완전히 광택 좀 보세요. 근데 맞아요. 이거 뭐죠? 다른 것보다도 새순이 올라올 때 좀 남다른 모습으로 올라온다 했거든요. 바로 이렇게 꼬부리로 해서 저기 안에 보이시나요? 여기 잎이 또로로로로 말려 있다가 점점 커지면서 이제 잎이 펴진가 봐요. 근데 여기에 조금 잎이 상처가 있긴 하네요. 그래도 이 정도면 저 만족합니다. 약간 끝에도 마르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 안을 입어왔으면 잘한 것 같아. 그리고 제가 인터넷으로 주문하다 보니까 처음으로 해보니까 식물에는 욕심이 생겼지만 자제를 하고 지금 이렇게 했어요. 주문을 이제 저희 집에 키우고 있는 미꾸라지와 또 새우 얘네들 어항에 넣어준 식물이에요. 이거 오랜만에 보는 우리 뭐죠? 그 불협자매인데 우리 학교 다닐 때 과학에서 자연책에서 보던 그 불협자매예요. 빵글빵글 뽕실뽕실 통실통실 귀여워요. 뿌리도 싱싱하게 잘 왔고 그리고 제가 그 미꾸라지 어항에는 이 개구리밥 같은 거를 뭘 넣고 싶었는데 그게 조금 따라왔네요. 잘 됐어요. 지금 핸드폰도 방향을 가로로 찍었어야 되는데 세로로 찍게 되었고 이거는 물배추입니다. 이것도 이제 저희 어항에 두 군데 하나씩 넣어주려고 하는데 이 물배추는 솜털이 너무 다 있어요. 우리 어항에 좋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얘가 이 뿌리가 잘렸어요. 방금 잘린 건지 원래 데려올 때 화원에서 그렇게 잘라주신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저의 식물의 이게 끝이고요. 이제 뭐냐면 부재료로 이제 저는 이번에 수경 재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 수태를 좀 이용해서 위에다가 좀 넣고 그 다음에 또 저희 집에 또 다육이랑 일반 또 다른 식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피트모스 식초 식물에다가 심어줄 때 분갈이 할 때 쓰려고 하고 샀는데 너무 많아요. 저희 집에 그 파리지옥이랑 어? 그 뭐죠? 끈끈이 조각이 있는데 끈끈이 조각은 말라서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그 파리지옥은 잠자고 있다고 하죠? 초록잎이
몇 잎 안 남고 나머지는 다 있어서 가끔 물 주면서 지금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트몬스터 영양분 있는 새 걸로 좀 갈아서 넣어줘 볼까? 아니면 위에다가 좀 뿌려줄까? 고민입니다. 우리 이 아이들 좀 보세요. 빵실빵실 귀엽죠? 추억에 부려보자. 이제 저는 이 아이들을 정리하고 다음에 한번 저희 집에 정리해놓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오늘 이상으로 여리찬이 주저리 그 인터넷으로 쇼핑한 식물 공개를 했습니다. 오늘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